참가를 한번 모임 시작 참가를 눌러볼게요. 저도 이런 거 처음 해가지고. 예, 지금 참가.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하기 시작하시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류 유튜버 MC 선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사과 영상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용기 주시는 댓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정말 눈물도 많이 나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한류 콘텐츠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미국 내 영사관의 활동인데요. 미국에는 주요 도시마다 총 영사관이 설치되어 있고요. 달라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은 규모의 달라스 출장소가 있습니다. 이런 영사관에서 하는 활동이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재외국민의 보호를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기본적인 여권이나 비자 업무 같은 그런 행정 업무가 있습니다. 네, 저도 달라스 출장소에 뭐 여권이나 비자 때문에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미국의 어떤 행정 업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신속, 정확, 그리고 친절. 야, 정말 갈 때마다 너무너무 기분 좋게 일처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기본적인 업무 이외에도 영사관에서 이 해외에 사는 동포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3.1절이나 광복절 같은 그런 행사는 물론 당연히 참여를 하시고요. 그 외에도 해외 동포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지난 9월 23일 날 시애틀 총영사관에서 한류 유튜버로서 저를 초청을 해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시애틀 총영사관에서 이제 관장을 해서 시애틀 지역에 있는 많은 문화예술 단체장분들과 함께하는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좀 감동을 받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찍었었거든요. 여러분께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그 영사관에서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또 한인 동포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가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일단 먼저 화면 보시죠. 네, 이제 제가 그 시애틀 총영사관에서 강연을 할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다가왔습니다. 자, 제가 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의 세상 속으로. 네, 제가 여기 보시죠. 네, 참가를 한번 모임 시작 참가를 눌러볼게요. 저도 이런 거 처음 해가지고. 네, 지금 참가. 연결 중 나오죠?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3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하기 시작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작게 나오네요. 하고 뮤트 버튼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총영사관에서는 오늘 그 행사 진행을 거의 맡아줄 우리 이렇게 보실 동영상은 약 5분이고요. 이제는 소리 조금 더 키우셔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사가 한창인데 원래라면 가득 찼을 극장이 텅 비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행사를 생중계해 비대면으로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학생들은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응원을 함께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그 컬처, 이렇게 K컬처라든지 이제 한국 문화를 전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데 저희는 사실 굉장히 이제 소규모의 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서포트가 좀 필요하긴 해요. 알겠습니다. 예, 조 여사님. 역시 문화예술인들을 만나니까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시간을 넘겨서 10분 이상 지속되는데요.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뜻의 호모 루덴스가 있는데
그 문화예술 활동을 하나의 그 놀이로 보면은 그 인간의 어떤 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그 문화는 정지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어서 문화는 결코 정지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언택트 시대에 대해서 아마 이건 큰 도전이자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세미나 하면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느꼈던 부분은요. 예, 영사관에서 사실 다른 업무로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문화예술인들을 초대를 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그리고 어떤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또 코로나 시기에 가장 힘든 부분이 문화예술 공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공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드실 텐데 이런 것들을 언택트 시대에 맞게끔 좀 지혜롭게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어떤 해결 방안 같은 것들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이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참 고마웠던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제 함께 만들어갈 K-POP 댄스 페스티벌도 사실 제가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런 영상관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보고서 아 정말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거든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언택트 시대에 아 또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겠구나, 또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해답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고마웠던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해외 교민들 위해서 더 좋은 일들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시애틀 총영사관 정말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아차, 그리고 달라스 출장소 우리 홍성매 소장님 비롯해서 너무나 너무나 수고 많으십니다. 네, 달라스 출장소도 화이팅!